지난달 1일 김민지 기자 그 동양대의 그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씨의 모습이 포착됐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이요? 정경심 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자산관리인이 함께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뭐 방범용 CCTV 카메라에 찍힌 모습이 공개가 된 건데요. 보시면 지난달 1일 자정 0시쯤입니다. 저때가 밤인데 PC를 들고 연구실에서 밖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PC를 들고 있고 정경심 교수는 빈손으로 따라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9시간쯤 지난 아침에 정경심 교수가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들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번거지 모자를 쓰고 복장을 바꿔 입은 정경심 교수 바로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저 서류를 들고 들어온 뒤에 한 15분 뒤에 저렇게 번거지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까 그 사진 두 장 오늘 공개된 거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예,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1일 동양대의 저 좌측에 있는 화면입니다. 뭐 저렇게 서류 뭉치를 막 이렇게 들고 뭐 건물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정경심 교수의 옷차림이 누가 봐도 확 바뀌어 있죠. 예, 번거지 뭐 모자도 썼고요. 뭐 검은색 저기 좌측은 반팔이잖아요. 우측은 자켓도 입었고요. 백백 투맸고요. 이건 누가 봐도 정경심 교수가 의도적으로 김경록 씨와 함께 증거 인멸을 한 거 아니냐? 또 다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강선우 부대변인께서 저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그러니까 저 PC 반출을 한 거에 예.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 김 씨가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뭔가 우리 측의 방어권을 위해서 뭔가 유리한 어떤 그런 증거를 좀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 근데 이거를 의도와 상관없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석하면은 좀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의도야 어찌 됐든지 간에 저거를 그 증거를 어떻게 은닉한다던가 그런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증거 은닉도 증거 인멸에 속하니까요. 저는 그 김 씨가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단순히 저 사진만으로 그렇다면 증거를 훼손하거나 증거를 인멸했다 그렇게 바로 등치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정하면 어렵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PC를 가져간 건 맞고 그리고 그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될 때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 권익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예, 박은정 위원장. 이 박은정 위원장이 한 국회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을 압박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조국 일가족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명백하게 추구하는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5억만 가지고 마치 어떤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이야기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했는가 여부를 떠나서 그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은 그 여러 차례 가족 수사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자, 어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요. 이제 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박은정 위원장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국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부인이 받고 있는 수사와 이게 충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 이해 충돌 시에는 조국 장관의 직무를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밝혔단 말이에요, 화국장? 예. 저게 이제 참 우리가 법적으로 실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하고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기가 하는 일이 만약에 이해관계,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하고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직무를 이제 배제를 하려면은. 소속 기관장이 그걸 배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소속 기관장이 지금 조국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속 만약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신을 배제해야 되는데 셀프 배제요? 예. 그걸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어느 경우에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데 수사 검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근데 지금
집사람이 상당히 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배려해주세요. 배려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명백한 이 수사 개입이거든요. 예. 이게 자기 자신과 연관된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한다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특수부를 만약에 축소, 폐지하겠다. 지금 특수부가 자기 자신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상당히 이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적인 법무부의 직무는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면은 그의 소속 기관장에 배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장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원래는 나한테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된다, 장이라도. 아, 이 내 업무가 지금 현재 내 개인적인 이해하고 충돌하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가 봐가지고 판단을 해서 대통령한테, 아, 잠시 직무를 배제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걸 건의를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 뭐 김영란법 이런 거로 처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해충돌 방지는 알겠습니다. 현재 어떤 공직의 윤리 차원이지 법으로 안 되고 형사처벌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발언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